있습니다. 길 속에서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그때 항상 저 P를 지날 때 기울기와 사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.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.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. K에 대해서 내린 좌수 점은 0꼴. 오케이? 그럼 보자고 지금 EXK죠. 그렇죠? EX. 그 다음에 마이너스 YK지. 마이너스 YK. 그 다음에 OK 플러스 OK. 그 다음에 여기는 224, 4X. 4X. 그 다음에 여기는 묶이는 마이너스 Y지. 마이너스 Y. 그 다음에 3.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 K값의 관계없이 는 0, 는 0. 오케이. 그럼 연립하면 되겠네요, 친구들. EX-Y는 마이너스 5가 되고, 4X-Y는 마이너스 3. 그러면 연립, 가감법 빼주면, 마이너스 EX 우리 친구들, 마이너스 2. 그리고 X는 1이 되고, 여기다 대입할까, 우리 친구들? 그렇지, 2지. 그럼 Y는 7이 되겠다. 됐으니까, 그래서 점 P는, 우리 친구들, 1, 7이 되겠어.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네.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. Y는 4. 이놈이 이르렀을 때 0이 돼야 되겠네. X 빼기 1. 그때 값이 얼마나 할 때? 7.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Y는 4X 플러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실수 K값의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해서 내린 좌순 정리해서 X 좌표, Y 좌표. 이게 바로 실수 K값의 관계없이 항상 1,7을 지나는 거지. 그래, 안 좋은 친구. 그렇지? 한 점이 두어지고, 기울기가 두어지면, 직선의 방정식을 상큼하게 구할 수 있다. 예.